이하 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생존 디펜스 맵입니다. 이 맵은 총 7라운드가 있고 각 라운드 끝에는 보스가 나오는 형식으로 진행되고요. 이 맵의 재미있는 점이 디펜스 맵이지만 전 맵을 돌아다니면서 자원을 수급하는 특이한 형식을 취해서 단조로움을 피한 부분 때문에 디펜스지만 속도감 있는 맵을 플레이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지금 바로 출발해보시죠. 출발. 바로 올라가 그냥. 바로 이따 올라가고 여기 와서 바로 이거 실험기지 건설해줄게요. 다음 바로 캐자. 초반에 바로 자원 캐야 되고 5마리 해놓고 이렇게 자원 캐고요. 업그레이드까지 예약해둘게요. 이거 골드 업그레이드, 골드 캐는 양을 늘려주는 업그레이드예요. 초반에 하면 효율이 좋겠죠? 초반에 할수록 쓰통이랑 이런 거 다 캐서 이제 돈 벌어주고요. 나무 캐봐. 나무 캐면은 이렇게 나무가 나옵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렇게 나무를 캐서 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나무를 초반에 빨리빨리 캐줘야 돼요. 나무가 굉장히 귀한 맵이에요. 나무는 따로 캘 수도 없어요. 쓰통이랑 생기고 1통 29골드. 일단은 1분 저때까지는 몬스터가 안 나오니까 그때 최대한 파밍 해주고요. 골드 1통이랑 이렇게 챙기고 골드. 이거 첫 번째는 돈 받자. 돈 받아서 이거 저거 해주는 게 좋겠다. 돈 받고 골드 업그레이드 한 번 더 해주고요. 골드 업그레이드 한 번 더 해주고 돈 챙기고 계속 나무 캐줄게요. 초반에 일단 배를 불리는 게 굉장히 좋겠죠? 아무래도 우리 골드 소각 하나 챙기고 아이템 더 사자고. 저 펭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물개 같은 거 잡아주면은 음식이 늘어나요. 인구 제한이 늘어납니다. 옥제 슬슬 가서 타워 지어줘야겠다. 소각? 아이템이 오늘 소각 많은데? 소각이 많으면 좀 편합니다. 굉장히 좋은 스킬을 가진 아이템이다. 사용하는 아이템이거든요. 주변에 천 데미지 굉장히 좋아요. 기관총 이렇게 일단 넣어주고 업그레이드 좀 해줄게요. 너무 앞으로 지었나? 괜찮겠지? 기관총 업그레이드 좀 살짝 해주고 다시 자원 캘게요. 소각 많다. 소각 많은 거 되게 좋은데? 옥제 챙기고 다 일단은 캐야 돼. 나무 캐고 20골드. 이 친구는 지금 무적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원을 캐주는 캐릭터고요. 무적이기 때문에 계속 자원을 캐줘야 돼요. 자원 캐고 일단 1분 30초까지는 저걸로 버틸만 할 거예요. 저걸로 버틸만 하고 옥제 챙기고 버티니? 공격 한번 당했다라고? 업그레이드 좀 살짝 해주고요. 힘든가 보네. 업그레이드 살짝 해주고 필통이랑 오리 나무 다시 캐고 나무 상자 캐고 다시 계속 돌아요. 보스 나오기 전까지 계속 빙빙 돌게요. 나무가 다시 자라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계속 초반부터 계속 캐주면서 나무 다시 자라게 유도해서 나무를 늘려야 됩니다. 이따가 나무가 왜 굉장히 부족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화로 같은 화로라는 이제 건물이 있는데 그 친구로 일단 벽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 친구가 나무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가고
인구수 올리고 지금 15초 남았죠? 이제 올라가서 보스 막을 준비해야겠죠? 초반에 일단 돈으로 일단은 최대한 받을게요. 초반에 일단은 째는 게 좋으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좋으니까 돈으로 받았고 쏘아라 기관총 다 레벨 4죠? 대공포 미리 하나 일단 준비해놓고 유전자 도련미를 구해봐. 얘가 스킬 쓰거든요? 이때 짤 많이 뽑으니까 이때 스킬 한번 써주고 보스 잡고요. 이 스킬이 굉장히 좋아요. 소각 스킬 첫 번째 보스는 거의 소각으로 잡는다고 생각해. 대공포 하나 올리고 여기 대공포 하나 여기도 넣었고요. 공격력 증가하는 거 두 개 찍어줄게요. 공격력 증가되죠? 이제 화로 이제 지어서 화로 지어주는 게 좋고요. 이제 범위를 계산하면 이쯤인가? 천 범위가 어디까지 되지? 범위 좀 살짝 볼게요. 이제 대공포는 800이지 자동기관이 좀. 공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가지고 벽 지어줄 준비하자. 한 이쯤인 것 같거든요? 이쯤? 보면은 여기가 여기 여기다가 화로 지어주세요. 여기다가 화로 지을게요. 여기 화로 지어서 길막 해주고 유전자에 돌연변이 엄청나게 나오네. 친구 잡고 살짝 일로 가고 요렇게 일단 아래 치고 내려가자. 한 바퀴 더 돌아. 옥제 좀 사줄게요. 이제 산 다음에 대공포 하나 더 짓고 대공포 업그레이드. 이제 공중유닛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슬슬. 대공포 일단 준비해놓고요. 한 바퀴 돌면서 나무 한번 수거해주자. 나무 좀 수거해줄게요. 캐고 이거랑 나무 다 캐주고. 물뱀이 있네. 물뱀이 잡으면 인구 늘어나죠. 물뱀 미리 초반에는 근데 물뱀이 막 필요하진 않은데 물뱀이 인구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이따가 인구 유닛 같은 거 뽑으면은 인구 부족하거든요. 이렇게 좀 미리 챙겨줍시다. 나무 상자 복제 9개 좋아요. 네 생기고 가운데 나무가 많았네. 가운데 나무 부셔주고 오른쪽으로 가자. 여기 돌고 챙기고 위로 올라가면 되겠네. 이제 위로 올라갑시다. 해가 저뭅니다. 해가 저물면 또 몬스터 나오겠죠? 지금 이따 몬스터 안 나오고 있는데 해가 저물면 또 몬스터 나올 거예요. 바로 설치. 바로 설치해서 이렇게 몬스터 접근 못하게 해주고 하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으면은 무적이 거든요. 벽도 있는데 화로가 무적이라서 화로를 이렇게 길막 해주는 거예요. 벽 같은 경우는 나무가 그렇게 많이 들진 않는데 화로는 나무가 많이 들어서 비싸요. 근데 무적이니까 벽보다 효율은 더 좋겠죠. 아예 지상 애들은 못 온다고 봐도 되니까. 써주고 이거 공격력 증가하는 거 버프 일단 또 배워주고요. 나무 한 번 더 수거해준 다음에 슬슬 돌아가야겠다. 이제 좀비가 슬슬 나오고 있고 한 번 다 수거해서 나무 별로 없네. 여기 올라가자. 이제 그거 해주고 공중이 나왔잖아요.
배공포 더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배공포 업그레이드 좀 더 해줄게요. 나무 캐고 바로 배공포 있으면은 일단 공점은 얘네들을 잘 막아요. 화로 이 화로 좀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이거 올라가죠. 이거 옥제 더 사야겠다. 옥제 좀 더 산 다음에 화로 더 지어줄게요. 화를 이렇게 지어주고 여기서 끌고 올래? 바로 이렇게 일단 끌고 오고 옥제 부족해. 옥제 구입 다 하고 다음 라운드 전까지는 길막을 할 생각 해야 돼. 다음 라운드 전까지는 일단 길막을 할 생각 해야 돼요. 이번 라운드까지는 뭐 보스 막을 수 있는데 다음 라운드부터는 보스가 좀 많이 빼져가지고 일단 나무나 캐자. 나무나 캐고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올래? 바로 더 지어줄게요. 바로 더 지어주고요. 바로 지어줄게요. 다섯 개 한 여섯 개만 더 지으면 되겠는데? 이마? 보스 나왔죠? 잘하면은 보스 오기 전에 길막이 되려나? 아, 화로죠? 완성해봐. 길막 안되겠다. 보스 이따 왔고 보스 점사 좀 해주자. 보스 점사하고요. 힘들 것 같으면 스킬 써줄게요. 막았다 봐. 일단 이번 보스는 막았고 막고 두 번째 보스 여기서 바로 바로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랑 여기 이렇게 중 막아줄게요. 이게 완벽하게 막았고 얘랑 이것만 한번 찍어줄게요. 파워 같은 경우 수리할 필요 없이 체력이 자동으로 차요. 지상은 별로 문제가 안 되겠죠. 여기로 오는 거 이제 알아서 잡아줄 거라서 자동 기관 총 이제 공중만 좀 견제해주면 돼. 공중만 좀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배공포 더 준비하고요. 나무 좀 이따 더 수거하러 갈게요. 나무가 굉장히 부족한 맵입니다. 나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무 캐고 왼쪽으로 가보자. 별거 없는데? 여기 나무 여기 있는 거 가져가자. 나무 캐고 나무 캐고 올라가고 나무 이렇게 캐주고요. 어? 생긴 음식. 이번에 음식 굉장히 많이 나왔다. 아까 핵미사일이나 좀 잘 지어줘도 괜찮겠는데. 나무 일단 캔 다음에 호각도 많고 라봐. 이것도 이렇게 캐고 호각이 있어가지고 초반에 좀 깨도 되겠는데요. 골드 이거 캐는 거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까요? 소각이 아이템이 4개나 있어서 소각으로 좀 힘이 써서 막아도 되거든요. 업그레이드 실험기지 일단 한번 해주고 이러면 실험기지 해주면 이제 골드 업그레이드 한번 더 가능하거든요. 아직도 많이 남았죠.
보이드 업그레이드 하려면 이제 복제가 지금 부족한 것 같지. 돈 728씩 복제 산 다음에 한 번 더 일단은 금 생산량 올려줄게요. 보이드 업그레이드 해주고 캐고 여기도 이거 캐자. 이렇게 캐주고요. 나무는 이제 거의 다 캔 것 같다. 다시 돌아가자. 너무 열심히 캐가지고 나무가 없네. 나무 자랄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다. 자동 기관초 이제 대공포 올려줘야 돼. 대공포 올려줘야 돼요. 대공포 공중이 이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150, 15 영웅 능력은 얘 한번 찍어가지고 이제 최대는 좀 늘려주고요. 나무 하나 캐라. 이제 세 번째 보스가 2분 뒤에 나오고요. 캐자. 나무 상자가 있었네? 원래 있었나? 나무 한 번 더 캐러 갔다 올게요. 그리고 지금 대공포 업그레이드 더 해놔야 돼. 대공포 업그레이드 한 번 더 하고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박쥐 시체 무난하게 잡는 거 같죠? 대공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중 스플래시입니다. 그리고 약한 애들 굉장히 잘 잡아요. 박쥐같이 생긴 좀비들 주변에 나무 요거 하나 있고 일로 와서 나무 더 캔 다음에 이쪽 라인 살짝 볼게요. 나무 더 캐자. 캔 다음에 올라가야겠다. 이것까지만 캐고 올라가야죠. 보스 왔다. 아니다, 아직 보스 아니고 이거는 몬스터 조금 더 많이 온다는 소리예요. 통이 있었네. 하나 캐주고 땅굴 좀비 왔는 거. 땅굴 좀비 왔구나. 땅굴 좀비 대공포. 대공포 하나 더 준비할게요. 업그레이드 4레벨까지 업그레이드 해주고 잘 맞고 있네. 공격력 업그레이드 공격 75% 늘어나죠. 나무 하나 캐고 떡은 벌 시체가 좀 세거든요. 애들 온다. 보스도 오긴 오죠. 일단은 파워 많아가지고 잘 막는 것 같고 대공포는 이제 그만 지어도 될 것 같고 뭐 이거 있잖아. 어, 레이저 발사기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보스 왔네요. 화이난 레이저 발사기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넣어줄게. 지상이랑 공중이랑 같이 공격할 수 있는 타워예요. 업그레이드 좀 해주자. 레이저 발사기 업그레이드 해주면 공중력이 되게 많네. 일단 체젠 한 번 더 올려. 체젠 한 번 더 올리고 보스는 잡았죠. 보스 잡으면 이제 목재랑 이런 거 줍니다. 먹어주고.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뭔가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미리 저거 좀 해주자. 무기 증강 좀 해줄게요. 무기 증강 공격력 부여 공격력 네. 이거는 장비 업그레이드. 강 레벨은 장비 업그레이드. 체력 늘어나나 이거
얘네 체력 늘어나진 않는데? 원래는 이거 체력 늘어날 줄 알고 이거 업그레이드로 막을 생각했는데 이러면은 생산 공략 건축 유닛으로 막을 생각해야 되나? 우리 죽는 소리야. 그냥 도망쳐. 엔진에 불을 피우니까. 얘는 별론데. 넣을 거면은 핵레이더 제조 이거 하나 준비한 다음에 방어력이나 일단 올려봐. 여기서 있는 원격 조종 로봇을 뽑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무 좀 캐러 갔다 오죠. 유닛을 타워가 근데 좋긴 하거든요. 타워로 있다 근데 막을 수 있는 보스가 아닌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업그레이드 해보면서 갑시다. 저거 업그레이드 하면 이제 타워 업그레이드가 되는 줄 알았는데 타워 업그레이드는 안 되네요. 타워 체력은 그냥 고정이에요. 공격력이랑 이로 가고 나무 일단 계속 해줄게요. 나무 상자 이 세 개 좋아. 나무 캐주고 올라가자. 여기 나무 하나 있고 나무 상자 있었네. 나무 상자 하나 캐주고 잡아줘. 그러니까요 한 방이어가지고. 아 그 분출 좀비가 너무 세던데. 체력이 근데 되게 많이 늘어났는데? 뭐야 체력 이렇게 많이 늘어나? 분출 좀비 맞을 거예요. 자폭 좀비 아니고 분출 좀비가 아마 맞을 거예요. 잠깐만 장비 업그레이드 한 번 더 할게요. 아닌데? 일단 체력이 좀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괜찮을 것 같다 이 정도. 원격 조종 로봇 좀 일단은 이렇게 준비합시다. 이 친구도 범위 데미지거든요 살짝. 그리고 사정거리도 1000 굉장히 좋아요. 가격도 싼 편이고 타워에 비해서는 타워에 비해서 가격도 싼 편입니다. 보면은 185.5.3 밖에 안 됐잖아요. 타워는 이 정도 성능 내려면 더 비싸야 되는데 이렇게 대기해놓을게요. 핵융합 나무 일단 더 캐고 나오지 마라. 나무 캐고 일단 유닛 많아져가지고 본진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그쵸 본진 볼 필요 없어. 나무나 계속 캐주자. 잘 막고 있죠. 이거 캐고 이거 캐고요. 여기 캐고 여기 나무 캐고 오른쪽으로 일단 갈게요. 여기도 나무 캐주고 위로 올라가자. 나 초반에 이거 좀 잘 짰어요. 이거 있잖아요 보이드 업그레이드 좀 잘해가지고 돈이 좀 풍족한 편이거든요. 전판에 비해서 돈이 좀 풍족하니까 아마 버틸만 할 겁니다. 이거 캐고 무기 증강 장비 업그레이드 풍량 증강 화력 좋네. 화력 좋아. 공격력 업그레이드 한번 해줄까? 아니면은 여기 있잖아요 증가 화포수 대공포 중형 탱크 전투기 포탄 범위 증가해줘서 이거 한번 해보죠. 나무도 남는데 사정거리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그냥 범위가 좀 증가하나봐. 자동 기관초 원래 이 정도 사정거리였고 범위가 조금 스플래시 데미지 범위가 좀 증가하나봐요.
방어 올려둘까? 이거 방어 한번 올려줄게. 전격 조종으로. 핵융합 연구한 다음에 핵 준비하자. 핵 준비할게요. 신양진과 고용광부 옥대 좀 산 다음에 핵 하나만 넣어주자. 플레이드 하나 줄. 아, 인구 때문에 안 되는구나. 식량증가 해주고. 일단에 식량증가 이러면 생각보다 보스 사막 사신 보스 왔는데 인접이랑 뭐 아무것도 못하죠. 원바이러스 뭐야 이거. 원래 이런 거 나왔었나? 소각 한번 써줘야 될 수도 있겠네요. 뭐 터지면 아까우니까 소각 한번 써주고 가볼게요. 터질 뻔했네. 해랑 리젠 한 번 더 올리고. 열무 공격 범위를 가진 강력한 소방관 소방차. 공격 조종을 30% 부분. 아, 이거 기관총 발사 속도 해주면 얘네 공격 속도 빨라진다고. 공격 속도 빨라진대요. 이거 하나 해주고. 인구 늘릴 준비 해야 되거든. 인구 늘릴 준비 하자. 일단 목재 좀 캐고. 다섯 번째 좀비 전까지는 일단 목재나 좀 캡시다. 이렇게 캐고. 일단 날이 밝았네요. 아침이 됐어요. 좀비가 이제 조금 들어오겠죠. 이렇게 캐고. 봐요. 오른쪽 가고. 공격 받는다고 하는데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기 나무 여기 챙기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 됩니다. 나무 챙기고 돌아갈게요. 자폭 좀비 같은 경우는 원거리로 이제 자폭을 하거든요. 타워들한테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자폭 좀비가 좀 거슬렸는데 이제 약간 좀 일부러 그래서 타워랑 거리 멀게끔 일단은 배치해놨거든요. 여기만 이제 여기 들어오면 여기만 공격하겠군. 어, 핵폭탄 하나. 일단 핵 하나는 준비됐고. 핵레이더 있었네. 식량 증가한 다음에 이건 좀 핵레이더. 핵레이더 하나만 더 준비하자. 모든 유닛과 건축물의 시야를 넓힙니다. 생산 전투. 이상 공중 유닛 공격 가능. 최고급 실험기지. 최고급 실험기지 한번 한 다음에 저거 한번 전투기 한번 뽑아볼까요? 전투기 한번 가보자. 최가 최고 유닛이니까 엄청나게 좋겠죠. 최종 테크 유닛이잖아요. 성능을 엄청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도 만만치 않네요. 475 20. 나무 더 캐주고요. 이쪽엔 없고. 밤이 다가오는 시간. 아, 이게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약간 밤이 다가오는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저녁 때 다시 좀비가 활동하고, 밤이 다가오면 이제 좀비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그다음에 보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아침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어? 음식 하나 좋아요. 이거 챙기고. 주변에 이제 이 나무 두 개만 챙기면 이제 끝났다. 나무 두 개, 어, 여기 나무 왔네? 맞지? 나무랑 이런 거 챙기고, 여기 나무도 챙기고요. 여기 나무도 챙길게요. 원격 조종 로봇 좋다.
이번에 전투기 뽑아볼 수 있겠죠? 생산 전투기. 그래서 처음 뽑아보는 일이라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 공격력. 아, 소가. 다시 뽑아요. 공격 속도가 조금 아쉽긴 한데, 공격력 자체가 높고, 스플래시 머미 캐릭터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음식 하나 챙기고, 슬슬 보스 나오긴 했어요. 대공포. 대공포 건설이나 아니면은 이제 업그레이드 더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업그레이드를 더할까? 핵도 준비는 됐고. 도망차 탐범이 업그레이드. 핫포스랑 대공포 중형 탱크 전투기 포탄범위 업그레이드 한번 해줍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금 들어가는 여기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늘릴 거 방어력이나 인구 늘리면 좋거든요. 인구 7 인구 늘려볼게요. 생명력과 이방어력을 가지고 이거 하나 찍어주세요. 체력 늘어나겠죠? 그렇죠? 3. 파워랑 체력 비슷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봤던 포탄 범위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암호 좀 캐자. 보스. 공중 보스. 이 친구가 굉장히 좀 까다롭거든요. 아파. 앞으로 와가지고 얘가 얘 맞아줘야겠다. 이거 잡아봐. 와, 왜 이렇게 아프냐, 이거? 원격 조종으로 더 뽑아줄게요. 와, 이거. 썩은 벌스체. 얘가 진짜 문제구나. 여기서 한번 이제 확실히 꼬여버리네. 스플래시 데미지. 일단 잡긴 잡았거든요? 좋지 않아요? 이거 뭐 다 쓰고 잡았어 겨우. 원격 조종 로봇 꺼내고 스킬 써서 잡긴 잡았는데 다 터졌어 건물. 기본적으로 타워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는 눌러봐. 다섯 번째 보좀 보스였지. 여섯 번째 보스 어떻게 잡아볼 생각하자. 여섯 번째 보스 어떻게 잡지? 와, 뭐야 이거. 대공포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힘들어. 이거. 괜찮은 거니? 아니면은 일단 원격 조종로 봐. 꺼내줄게요. 나. 힘드네. 오고. 여기서 체력제는 한 번 더 늘려줄게요. 원격 조종 로봇은 싼 편이거든요. 원격 조종 로봇 물량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살짝. 원격 조종 로봇 물량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머신건 타워는 일단 다 터졌고. 머신건 타워 가성비가 좋지 않아요. 나 일단 나무 캐주고. 해봐, 이거. 캐고. 이렇게 캐주고. 해가 접읍니다. 저 해 접으면 이제 좀 까다롭겠죠? 딩기. 잡아주고. 나무 캔 다음에 이제 돌아갈 준비하자. 이제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몬스터 많이 모였잖아요. 이거는 핵으로 한번 잡아주죠. 핵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돼.
아. 이런 짤몹들은 이걸 잡을 수 있는데 저거는 못 잡나 보다. 짤몹들은 괜찮은데 저기는 못 잡나 봐. 그 누구야? 보스몹은 핵으로 못 잡나 봐요. 데미지 괜찮은데 아마 저기는 못 잡는 것 같아요. 전투기 두 개 생산해주고 보스몹은 못 잡는 것 같아요. 로이드 로이드 해놓고 전투기 의사자고 하자. 공중이라 사정거리가 조금 더 지상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나 보네. 살짝 여기 대기 해놓고 원격 조종로 음식 업그레이드 혹시 할 게 있나요? 원격 조종로의 공격 속도 증가시키는 거라. 와 뭐야 한 방에 죽었어. 원격 조종로만 한 방에 죽어버린다고? 일단 원격 조종로부터 더 뽑고요. 체력이 이거 굉장히 높은 건데 장비 업그레이드 더 해줄 생각 합시다. 체력 일단 더 높여볼게요. 로이드 나무 챙기고 이번 보스의 스킬 써야 될 수 있어요. 보스 일단 1분 남았고 보스 전까지는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보스가 문제지 사실. 괜찮죠? 보스가 문제입니다. 보스가 이번에 가져갈 거 방어력 증가나 이거 리젠 증가가 좋을 것 같은데 리젠 증가 일단 찍어볼게요. 해봐. 나무 캐고 이제 슬슬 돌아갑시다. 전 잘 잡고 있죠? 생산 처리. 원격 조종 로봇 하나 더 뽑고요. 약간 이거는 약간 물량으로 막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비 분출 잘 잡고 있어요. 온다 온다 보스 폭군. 아까 이 보스한테 죽었거든요. 핵 한번 쏠 생각하고 물량 뽑을 생각하고 이번에 식량 증가 장비 업그레이드 한번 해줄게요. 체력 좀 올려놓을게요 이제. 그리고 이 폭군 같은 경우는 아 이렇게 범위 데미지를 주거든요. 어, 와 너무 세. 그래도 너무 세요. 그래서 너무 세요 사실. 뭐야 어, 야야야야야야 치 에바잖아. 일단 여기 핵 하나 날리고 딱 거의 안 잡네. 안 오가버린다. 애들 꺼내봐. 원격 조종로봇 가고 전투기 얘네 좀 해. 아! 나 이거 뭔지 알았다. 전투기 뽑아. 전투기 전투기 공격 안 당해 지금 보니까. 전투기는 얘한테 공격 안 당해. 전투기는 얘한테 공격 안 당해요. 공중은 공격 안 당해. 전투기 뽑고 최고급 실험기지? 아니구나 전투기였구나. 최고급 실험기지가 공격하는 줄 알았네. 전투기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네. 그러면 이 친구를 방어하려면 이거밖에 없어요. 전투기 살짝 무빙으로 빼주고 보스 얼마 안 남았죠. 핑 써줘야 되겠는데요 이거. 마지막 보스를 위해서 남겨주고 싶긴 한데 못 버틸 것 같아 살짝. 전투기 일단 더 뽑을게요. 생산 전투기 안 터지면 괜찮아. 근데 문제는 어 보스 일단 잡았고
괜찮겠죠? 그럼 전투기 더 뽑아줘. 아, 전투기가 진짜 좋군. 생각도 못했다. 전투기 이렇게 좋을지. 별로라 생각했는데 이 공기 미니지라서 되게 좋았네. 자, 홀드 해놓고요. 돈도 이제 얼마 없어요, 저. 인구수 증가나 방어력 증가. 인구수 증가해줘서 전투기를 살짝 더 뽑을까? 아니, 인구수 증가만 해놓고 상황 봐서 유닛 더 뽑죠? 지금 뽑을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 웨이브, 일곱 번째 웨이브입니다. 어, 캐고. 들어가자. 이거 캐고. 이것도 캘게요. 캐주고. 이것도 캐줘. 아, 좋아. 오른쪽. 아마 이게 마지막 캐는 나무가 되겠네. 완전 방어하러 가야 돼서 아마 이게 마지막 캐는 나무가 될 것 같아요. 돗배미도 잡고요. 개구리도 있었네. 일단 가성비는 저 이 로보트가 가장 좋긴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로보트가 싸고 좋아요. 원격 조종 로봇이. 전투기 같은 경우는 공중 유닛이라는 메리트가 있었던 거고, 일단 원격 조종 로봇 얘가 일단 제가 보기엔 가장 가성비가 좋아 보인다. 다음 보스 패턴 보고 애들 뽑을게요. 일단은 밤은 슬슬 시작됐고요. 복지 하나 더 캐고. 떡은 벌시체. 공격력 증가했거든요. 공격력을 부여합니다. 공격력 증가 한번 찍어주세요. 공격력 올라가는 거 좋겠죠. 세네. 잘 잡고 있고. 전투기 하나나 핵. 핵도 두 방 남았지. 이따 보스 올 때쯤이면 핵 두 방 다 남긴 남겠는데. 확실히 원격 조종 로봇이 싸긴 싸단 말이야. 하나는 전투기 하나 늘려줄게요. 전투기 하나 뽑자. 최종 크니까 확실히 전투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세력도 1650으로 굉장히 많고. 나무 한 번만 더 캐고. 나무를 팔 수 없어가지고 나무를 더 캘 필요가 없겠다. 기다려보죠. 일단은 그냥 이번 건 별로 괜찮아요. 이번 건은 보스가 아니에요. 그냥 밤이 됐다는 거 말해준 거고요. 보스 이제 슬슬 나올 겁니다. 1분 남았어요, 보스까지. 저 마지막 보스면 잡으면 끝이거든요. 호가. 와, 전투기 좋긴 좋다. 되게 뭐 무난하게 잘 잡네. 오, 좋아요. 전투기가 살렸다. 최종 테크인 이유가 있었구나. 처음 뽑았을 때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와, 전투기 최종 테크인 이유가 있었어. 되게 좋네. 공속도 좀 고만고만해서 빠름이어가지고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되게 좋네. 폭군 정체? 뭐야 이거. 원격 조종 로봇 하나 뽑고요. 몸 해줄래야지 뽑아주자. 네, 던지면서 몸 해줄게요, 얘로. 폭군 정체. 뭐야, 무적 뭐야, 이거. 아, 무적을 쓰는 친구야? 난폭 공격 속도. 모든 중 20% 공격 속도를 줍니다. 이 친구는 괜찮겠다. 이 친구는 공격을 못하는 친구라면은, 이렇게 그냥 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섯 번째 보스가 진짜 보스였어 혹시? 그러면? 제 기준으로? 해주고 괜찮은 것 같아. 그냥 맞겠는데? 혹시 모르니까 레이저 발사기 여기 하나 건설해서 일단은 여기 핵 하나 떨어뜨려줄게. 핵 하나 떨어뜨려놓고 레이저 발사기 업그레이드 넣어주고 이런 지상연신은 거의 다 잡아요. 잡아주고 보스한테는 근데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것 같아. 핵은 어디까지? 홀드하고 있는 거지? 왜 이래? 아우렉 한번 올리고 마지막 보스는 인접이라서 무난하게 잡네. 이게 다 화로 덕분이다. 화로 덕분이다. 약간 지금 원래 시야용인 것 같은데 화로가 시야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제작자도 생각 못했나 보네. 아니면 의도한 건가 살짝. 레이저 타워 지워줄게요. 공격받잖아. 공격해줘 이거. 위로 빼주면서 살짝 잡고 보스 거의 다 잡았거든요. 폭군 정신 이봐봐. 괜찮지? 오케이. 오케이. 보스 잡았다. 이렇게 끝나는군요. 오케이 좋아요. 승리. 와 여섯 번째 보스가 진짜 힘들었다.